세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은퇴를 하신 분들도 두 번째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 노트북 LM을 사용하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트 AI 랩 여러분의 AI 멘토 제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공부할 거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대학교를 가는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가끔은 좀 벅차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운 테크, 새로운 인공지능 쪽이 있다 보니까 영어로 된 문서들, 그리고 영어로 된 영상, 너무나도 긴 논문들, 이런 자료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새롭게 빨리 나오는데 뭔가 배우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네. 영어네. 너무나도 길어. 이걸 어떻게 배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노트북 LM은 유튜브 링크를 넣거나 문서를 넣기만 하면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팟캐스트처럼 만들어요. 팟캐스트란 라디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라디오를 보면 진행자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넣은 유튜브 링크 또는 문서를 가지고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트북 LM은 정말 효율적으로 빠르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도구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제가 어렸을 때 중간고사를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공부할 때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하면 좀 쉽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미없고 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공부라 원래 이런 건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미국으로 대학교를 갔는데요. 그 대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질문도 잘하고 답변도 잘하고 시험 보면 항상 100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정말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한대요. 친한 친구를 한 명 데려다 놓고 같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서로서로 대화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하나 데려다 놓고 야, 인공지능의 단어가 너 뭔지 알아? 뭔데? Artificial Intelligence래. 그 뜻이 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험 때 그게 정말 재밌게 기억이 나서 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그 다음부터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어려운 자료들을 팟캐스트, 라디오, 대화하듯이 만드는 아주 좋은 기능이 노트북 LM입니다. 사실 이 노트북 LM이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온 지 좀 됐는데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언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 팟캐스트를 영어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다양한 언어로 팟캐스트를 만들 수가 있게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너무나도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거든요. 꼭 한번 이 영상 보시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트북 LM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편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여셔서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요. 컴퓨터가 편하신 분들은 컴퓨터를 열어서 인터넷 창 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버튼이나 단어들의 위치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으니까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창을 여시고 NOTEBOOKLM 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맨 여기 두 번째에 구글 노트북 LM이라고 뜰 거예요. 여기 구글 로고가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계정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계정을 선택하라고 나오는 게 이 구글의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구글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다른 계정 사용 이런 거 누르셔가지고 계정 만들기 누르셔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왼쪽 위에는 노트북 LM 로고가 있고요. Create your first notebook. 첫 번째 공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New Notebook 밑에 있는 요 새롭게 노트북을 만들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네모난 창이 보일 겁니다. 이 네모난 창 중에서 가장 큰 창은 업로드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로드 소스에는 문서, 뭐 오디오 이런 것들을 넣는 그런 창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서들, 예를 들어 PDF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그걸 넣고 싶으시면 여기서 Choose File 누르신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누르시면 이 왼쪽 창에 이렇게 PDF 여러분들의 문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를 넣게 되면 이 가운데에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을 알아서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제가 넣은 게 어린 왕자 책이거든요. 여기서 본문의 발췌문은 앙뚜왕 드 생텍 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한국어 번역본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스타트 타이핑 창을 보면은 이 어린 왕자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이를 누르면 성인이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질문을 구글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오른쪽 위에 세팅을 누르시고 아웃풋 랭귀지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요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 저희는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셔야 인공지능이 한글로 대답을 합니다. 영어로 하고 싶으면 아까 아웃풋 세팅 창에서 영어를 선택하시면 되고 일본어를 하고 싶으시면 일본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학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멘토님, 이거 ChatGPT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ChatGPT에서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자, 보면 Deep Dive Conversation을 눌러볼게요. Generate를 누릅니다. 생성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Generating Conversation Based on One Source.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대화를 생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의 소스냐면 우리가 어린 왕자 요 하나만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가지 PDF나 여러가지 음성을 넣고 싶으시면 여기서 Add 누르신 다음에 다른 소스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에는 우리의 자료들을 넣는 곳이라고 했죠. 그럼 아래 세 개는 뭘까요? 하나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이 만든 온라인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공간에 우리가 전에 작성해 놓은 문서가 있거나 아니면 PPT 파일이 있을 땐 그것을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링크는 온라인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웹사이트는 이 웹사이트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참고를 하고 싶은 웹사이트의 주소를 여기다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웹사이트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AI 트렌드, 인공지능 트렌드라고 한번 쳐볼까요? AI 치시고 뭐 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글 자료도 있지만 영어 자료들도 있죠.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쓴 그런 블로그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영어도 많고 좀 복잡해서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소창에 가져가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쭉 누르신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꾹 누르면 복사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노트북 LM 창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V를 누르셔도 되고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은 꾹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sert를 누르면 왼쪽에 이렇게 소스 자료로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자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Add를 누르게 되면 여기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클릭을 하면 여기 유튜브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로 좀 공부를 한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누르면 One thing that I'm really excited about Imogen is the ability to keep consistent characters. 이렇게
미국인이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오른쪽에서 세팅 눌러서 자막 같은 거를 보려고 해도 한국말이 없고 영어만 있잖아요. 그래서 I worked on multimodal.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를 좀 빠르게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면 쉐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복사를 누른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가셔서 이 유튜브 URL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sert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방금 전에 유튜브 영상을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 select all source라고 누르면 모든 자료를 사용을 해서 인공지능의 대화를 만들게 이고 한번 다시 누르게 되면 이 체크한 것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만 두 개만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체크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린왕자 PDF만 자료로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어린왕자 문서를 사용해서 만든 대화가 이제 다 생성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재생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익숙할 거예요. 생태교 주페리의 어린왕자입니다. 네, 그렇죠. 사막의 불시착한 비행사랑 신비로운 소년, 어린왕자의 만남. 그 여정을 다루고 있죠. 맞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한 동화적 상상력을 넘어서 어른들의 세계, 또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한 소년의 행성 여행기 같... 자, 이렇게 하면 구글 인공지능이 우리가 줬던 그 PDF 어린왕자 문서를 가지고 바로 대화를 하면서 어린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유튜브 링크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이 Create New 새롭게 생성하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똑같이 이런 창이 보이실 거고요. 유튜브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 아까 전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Insert 삽입하기 누를게요. 누르시면 여기 왼쪽에 Source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Generate가 나옵니다. 이 Generate를 딱 누를게요. 그러면 Generating Conversation Based on Source 이게 나오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금 기다리면 이 유튜브 링크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을 해서 그것에 맞는 팟캐스트, 라디오, 대화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우리가 좀 기다리는 동안에 아까 만들었었던 어린왕자 대화로 돌아가서 다른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이 밑에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런 인공지능 대화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 어린왕자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오른쪽에 인공지능 에이전트 두 명이 이 자료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같이 논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재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밑에 있는 노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어린왕자 문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스터디 가이드, 브리핑 닥, FAQ, 타임라인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걸 다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밑에 네 개가 나왔네요. 하나를 보니까 요 어린왕자 핵심 브리핑이래요. 문서 요약을 해주고 주요 내용을 이렇게 써줍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아도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핵심 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왕자 연대기와 등장인물을 누르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왕자를 만든 땡땡 쥐베리가 언제 태어났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고 무엇을 했고 상세 연대기가 900년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린왕자 학습 가이드, 스터디 가이드는 이 자료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 퀴즈도 만들어줍니다. 다음 질문에 두세 문장으로 답하시오. 퀴즈 정답도 알려주고 에세이 형식 질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떠한 용어가 가장 핵심인지까지 다 나와줍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냥 문서를 넣고 학습 가이드를 누르게 되면은 질문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답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스터디 가이드입니다.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AQ. 이 FAQ는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어린왕자 FAQ를 만들어서 어떤 책이고 누가 썼는지, 왜 이런 책을 써서 어른들에게 줬는지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생성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자, 아마 우리가 이 기능을 보고 있는 동안에 아까 우리가 어려웠었던 영어 유튜브가 다 생성이 됐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다 되어 있다고 재생 버튼이 나왔죠? 이걸 눌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오픈 AI 유튜브 영상 거기 나온 이미진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서요. 아, 네네. 그 이미지 생성 모델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특히 그 캐릭터 일관성 유지 능력? 이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캐릭터를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만드는데도 그 본질은 딱 지키는 거. 네. 단순히 글자만 보고 뚝딱 그리는 수준을 넘어서 뭐랄까,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진짜 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 AI가 이제 단순 명령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읽기 시작했다는 거. 오!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유튜브 영상이 ChatGPT가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이걸 잘 하는 방법을 소개한 그런 영상이었나 봐요. 그 내용을 이렇게 5분으로 대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멘토님 조금 더 빠르게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버튼 3개를 누르시면 Change, Playback, Speed에서 요 숫자들이 있는데요. 요 0.5는 절반 정도로 느리게 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지시에 확 꽂히면 원래 있던 팽. 자, 이렇게 천천히 말하고요. 우리가 두 배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면 2.0x를 누르면 말을 두 배로 빨리 할 겁니다. 재생 눌러볼게요. 펭귄 마법사의 그 세세한 특징들은 좀 뒷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미지는 그 펭귄 마법사라는 핵심 정체성을 딱 붙잡고 있으면서 미니어처 스타일로 해줘라는 그 사용자의 요청 의도를 정확히 캐치해서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이 만든 노트북 LM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링크만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한글 대화 형식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잘 배울 수 있고요. 여러분이 빨리 배워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 자료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쉽게 한글로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학교 다녔을 때 이 인공지능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근데 세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은퇴를 하신 분들도 두 번째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매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 노트북 LM을 사용하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